어, 나 왜 이렇게 쎄? 아니, 뭐. 영상을 보시고 원딜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루시안 패치 된거 한번 해볼게요. 루시안 나미가 좀 1티어 같긴 하거든요. 제 개인적 생각에는 확정 지을 수 없는데 루시안이 리어커가 돼가지고 이제 버프를 받으면 패시브가 평타 칠 때 더 박혀요, 마법 데미지가. 그래서 이 판에 보여드릴 건데, 뭔 소리냐면 이속 버프나 나미같이 힐 버프 받으면 루시안이 평타 두 대가 강화가 돼요. 바뀌어가지고 듀오가 있으면 진짜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. 1레벨 2 찍고 나미가 W 나미가 2를 찍으면 좀 더 세게 하긴 할 텐데. 야, 지금 보시면 저렇게 반피달거든요? 지금 저는 롱서드인데 쟤는 도랑 검인데 저렇게 피달잖아요? 이래가지고 1레벨 이게 루시안 2 찍고 만약에 나미가 2까지 찍으면 엄청 센 것 같아요. W도 세긴 한데 좀 초반에는 좀 힘든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4거리가 길어서 이제부터 딜견자 해볼게요. 많이 세죠? 저 친구 이제 물약 없고 저는 물약 있어서 다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킬이거든요. 이거 먹을 때 너플에 또 탈지. 이 정도로 지금 루시안 나미가 딜이 막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2대 구간까지만 무난하게 하면 W가 또 바뀐 게 버프를 받아야지 평타가 강화가 두 번 되거든요. W를 맞춰놓고 우리 팀이 때리면 계속 평타가 강화가 돼가지고 W가 묻어있는 저거한테 우리 팀 때리면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. 이 왼쪽 아래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제가 최근에 루시안으로 19킬을 했는데 유미 친구가 입을 털어가지고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입을 털었냐면 유미가 제가 19킬을 먹었는데 내린 다음에 너가 잘해서 킬을 먹은 게 아니다, 내가 잘해서 널 킬 먹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참지 못하고 욕을 박았는데 죄송합니다.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. 좀 이따 이 W가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용 같은 거 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W가 우리 팀이 쳐도 계속 이게 패시브가 생기더라고. 루시안 패시브가 이제 두 개, 빛의 사수 당당 치는 거랑 이제 과충전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. 루시안이 아군이 표식이나 남은 공격 적을 공격하면 1초 동안 루시안의 이동수가 60 상승합니다. 아군이 이 효과를 발동시키면 루시안의 경계효과도 얻습니다. 경계효과가 뭐냐? 이거예요. 그래서 하나 더 늘어서 워낙 딜하기가 좋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듀오가 있다면 루시안 유미나 탱거서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W 맞춘 상태에서 레오나가 들어가면 경계 패시브가 계속 터지는 거라서 바텀 치중 버프긴 하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루시안 원딜은 레오나나 알리만 맨하시면 돼요. 솔직히 원딜은 루시안이 잘하면 할 만한 것 같아요. 케이틀린은 원래 힘들어가지고 사거리가 길어서. 근데 루시안이 한 번만 들어가는 각만 잘 노리면. 아 이거 왜 맞아? 여기 사거리가 길어서 들어가기 애매하거든요. 케이트는 2 빠져있을 때 싸워야 되는데 원래 케이트 2만 빠지면 딜견이 좋아서 케이트는 계속 Q로 견제해야 돼. 근데 앞뒤시야만 이렇게 2망으로 빼면 그만이야. 아시가. 아 근데 진짜 세다. 이거 옛날 루시안이면 못 잡았잖아, 그죠? 나미가 숨어있어서 공 맞추면 킬 같은데. 나이스, 너무 좋아. 그럼 다음 턴에 킬이죠. 메이버칙 갈게요. 정수 나부리 부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루시안은 돌풍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질문하는 신분들이 있어요. 난 돌풍 못 써서 상호야, 크라킨 가야 된다. 그럼 가셔도 되는데 돌풍이 킬각이 너무 잘 나요. 솔직히 루시안으로 피지컬이 없을 거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. 연습을 하세요.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항상 알려드리잖아요. 포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. 그냥 하나의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. 요번에 세릴다를 가지 말라는 패치인지 모르겠지만 치명타가 늘면 공 횟수가 늘어요. 개수 이제 루시안이 궁을 찍을 때마다 궁 개수가 느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는데 이제 치명타 비례해가지고 개수가 는단 말이에요. 나미 버프 차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뭐야 왜 일로 나와요? 얘 왜 점프하냐? 너도 한번 타줘! 나쁜 놈. 나이즈가 진짜 너랑 나랑 사랑해야겠다. 저런 애랑 사랑하면 어떡하냐고.
다음 템 정수 갑니다. 정수 돌풍수는 별로인가요? 천 정수가 좀 애매해요. 정수가 너판 먹었어가지고. 라이즈야 사랑해. 뭐야 시팅 뭔데. 존나 사랑해. 이거 무조건 케이틀린 한 번 더 오거든요. 케이틀린이 혼자 오고 나미가 룰루가 로밍 각인데 딱 보니까 그렇지. 혼자 있네. 이쯤 오면 물방울. 이게 심리전이다. 상대방 입장에서는 집가주밖에 모르지만 난 집을 가지 않았다. W 미니언 쳐도 충전돼요? 용도 되니까 미니언도 되나보나요? 미니언은 안 해봤어요 실험을. 한번 작골이 해볼까요? 작골이 하고 나미가 치면? 오 되네. 나미가 쳐도 되네. 보조주 충전되는 거. 더블 대포 쳐봐. 어 되네?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? 칸타 때 그냥 W만 맞춰놓고 우리 팀이 치면 그냥 충전되네. 돌풍이 이래서 좋아. 한 번 더 붙어버리기가 좋아서. 아무튼 무대 갈게요. 원래는 여기서 그걸 많이 갔었는데 세리다. 치명타가 올라야지 루시안이 좋아졌기 때문에. 제국에다가 같이 쓰니까 되게 생겼네. 와 나 왜 이렇게 쎄? 아니 뭐 근데 이거 솔직히 원래 이템 팀이 센 것도 맞는데 원래 이렇게 안 죽는데 상대방. 원래 궁까지 써야 죽는데 궁을 안 써도 죽는. 물론 잘 큰 것도 있긴 한데 버프 받고 되게 더 좋은 거 같아. 일로 와. 이템 트리로 미드 가서 한타 때 버프 받으면 훨씬 센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이가 미드로 버프 먹은 게 아니라 초반에 버프를 줘서 같이 패시브를 붙여야 되는데 미드는 같이 패시브를 못 붙이잖아 혼자. 그래서 원딜로 쓰라고 버프를 준 거죠. 근데 레오나랑 또 괜찮은 게 얘 패시브 W 있잖아요. 우리 팀이 치면 터져가지고 경계가. 레오나랑 써도 상관없을 거야. 돼 CC 서포터랑 루시안이 버프 주는 서포터랑 라인전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는 이 유틸 서포트랑 써도 상관없게 넓혀 준 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2평에 반피면 재밌네. 아우 나 이 속이 너무 멀어. 아우 아까워. 치명타 비대에서 궁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명타 더 올려. 이 정도만. 어쨌든 하여튼 루시안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